Hi guys, welcome or welcome back. Today we're checking out Psycho's Tricky House episode 24. We're continuing with the flying yoga episodes. Oh, that's so much fun. So let's jump right into it. Oops.커플 동작을 한번 해. 오케이, 어울려와. 재생하는 커플. 우선 유연한 사람은 나한테 와. 나 유연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등생이 지시가 강사님하고 해. 좋아. 네, 아홉 명이서 어차피 한 명은. 이거 약간 키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좋은가요? 그게 조금 이쁘긴 해요. 유준아, 아, 우리 들어. 자세나. 자세나. 아, 괜찮아. 아, 세연이 너무 못해가지고. 아, 괜찮아, 너도 못하잖아. 진식님은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매달려만 있으면 돼요. 내가 저거 할게. 네. 내가 저거 할게. 내가 저거 할게. 가위바위보 해. 아, 뭔 소리 하나. 자, 이거는 되게 근력도 필요하고 네. 유연도 해야 돼요. 아, 네. 오른발을 위로 올려요. 와. 발, 날에만 걸리게 하고 오른발. It's like, this is all I have to do. 엄지 아래로 막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거 제가 잡고 있는 거. 엄지 아래로. 자. 그리고 왼발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자. 자, 이제 오른발 들어 올려요. 돼요? 네. 야, 이게 돼? 이게 돼? 된다고? 셋. 와! 그치? 야! 와! 야, 팔에 힘 봐. 루션인데. 야, 근데 진식이 형도 센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세, 세, 잘 오네. 야, 진식이 원래 힘 빠지셨어요. 이거 나한테지. 야, 쉬워 보이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요! 어, 해보실까요? 예찬아, 나랑 같이 해볼게.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이거 할게. 파이팅. 하고, 최대한 안 들게. 다시 왼발로 밀고 오른발로 밀고 그리고 왼쪽 어, 네. 힘만 잡아볼래? 발라래 발라 발라래 이제 무릎을 아래로 구부려봐요. 그렇지 그렇게. 오! 오! 이게 너무 높아. 그렇죠. 너무 높지 않아. 저 근데 여기 발가락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유진이 발을 걸어. 상체가 힘들지 상체가. 발 힘들어! 야, 야. 간다 간다? 어, 발, 발쪽 뻗어요. 어, 잠깐 쉬는다. 그렇게. 진짜 힘들어, 진짜. 어, 어떻게 해요? 지금 망한 거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아니, 왜 하겠다는 거야? 원래 이런 건 도전해봐야 돼. 그냥 오른발 위로. 아이고. 발날 안쪽에. 이게 너무 야. 높지 않아? 이때 고관절 살짝 아프지? 조금 내릴까? 어, 잘못 된 것 같은데? 아니, 안 잡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턱걸이만 해야 돼. 몸을 세워야 돼, 몸을. 아, 오케이, 가래. 발은 밀지 말고.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야, 성교. 그렇지, 잡아. 야, 잡아. 잡았어. 잡아. 이제 왼발 빼면 돼요, 끝. 왼발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절대 놓지 마. 민재야,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웃어야지, 웃어야지. 절대 놓지 마. 왼발 빼. 그렇지. 오, 나이스. At least he can get out of that position quickly. 이거 Looks really good. 아니 나 나왔어. 야 이게 완전. 아 쉽네. 발 날. 아 얘 너무 높으면 더 내. 발 풀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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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여요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꽉 줘요, 꽉 줘요. 야, 저기서 쓸 수 있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죠? 진짜? 어. 난 뭐 하는 거야? 이제 오른발 올리면 돼요. 5, 6, 5, 6, 6, 7, 8. 아아 미안해. 맛있어, 이제! 미안해. 어, 못 올라가, 다시? 어. 맛있다고? 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 둘, 셋 한번 찍어.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찍어! 됐어. 됐어. 좋았어. 밑에 있는 분이 조금 하체가 튼실해야 되고 위에 있는 분은 조금 유연해야 되겠어. 위에 어, 있는 분은 좋아. 우리의 조합이야 지금. 위에 있는 분은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밑에 있는 사람이
요 아까 천골 기억나죠? 자 네. 여기 세보자. 걸고 뽀골 무릎 구부릴 거야. 발 올라타. 어? 아 어른을 밟아? 발로 죄송합니다. 발로. 아니요. 발로 쭉 밟고 팅커벨 나와요. 어. 쭉 해서 뒤로 후. 이야 해서 돌아오세요. 그렇죠. 죄송해요. 이거 This seems like the easiest. Like I think they should have started with that, easing them into it. 발로 허벅지 밟아요. 한다. 괜찮아. 항상 발 편함. 둘. 아, 그렇지. 어? 아니 좀 손 더 높게 올려도 되겠다. 너무 높다. 어,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이거? 야, 찍어봐. 발 찍어. 고개 들어. 손 앞으로. 앞으로 보내고 살짝만 누워있어요. 네 그렇지 그렇게 더 높게 잡아도 될 거예요. 천골 더 밟을게. 밟을게 밟을게. 아, 생각보다 안 무거워. 발 쭉 밀어요. 어 그렇지. 오, 오. 손 다리 조금 더 펴요. 조금 더 펴. 펴도 돼요? 내가 펴도 돼요? 어 아니 힘들겠다 빨리 펴요. 아니 발은 왜 떨어졌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찍어 빨리. 잘했다 잘했다. 야 오늘 데뷔하고 가장 처음 모습을 많이 보인 날이야. 네 오늘 이렇게 플라잉을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The best.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집에 하나씩 마련해서 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커스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Creative dance. 우리가 플라잉 영화를 또 배워보고 이 본업이 뭐야? 네, 가수 아이돌 그럼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플라잉 영화를 영화 창작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 어때? 융합 퓨전 퓨전. 그래서 두 곡이 준비돼 있어. Wait, where's that from? Fusion, isn't it Dragon Ball? I think. Oh my god, it's been a while. 자 첫 번째 노래 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노래 큐. 아 세연아 영광이 떠오르지 않니? 이쁜가 우리 미스 That could be a starting point for something. 내가 봤을 때 진식이 형이랑 수민이 형은 아까 했던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알 속에서 나오면 날 돌려. 돌려놓고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아 처음에 그냥 돌려놓고 어, 돌려 여기는 그냥 돌아가고 있고 거기다 어. 춤추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백그라운드로 막 이런 거 올라갈게. 아. 어때 어때? 아니 그러면은 네가 일단 가운데에 있어봐. 아 그래. 그리고 일단 수민이 형이랑 진식이 형 아까 했던 그 생쇼를 한번. 생쇼라니? 예술이야. 나는 자꾸 유도를 할게. 저 아이디어 있어요. 이거를 기타로 만들어요. 빰빰빰빰 철. 좋아. 좋아. 처음에 나 R 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The difference in mood. Oh my god. 우리 미운새. 좋아 좋아. 좋아 사이코스. 우리 미운새 우리 미운새. 우리 미운새. 저희 거 그냥 베껴서 따라하자. 그래? 뭐가 그리 쫄려 그냥. 야 진짜 생각 안 나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나긴 해.
부르다가 어렵긴 해. 아니 넌 뭔데? 넌 뭔데? 걱정해. 걱정해. 아 저희가 사람이 저희가 아이디어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럼 아까 배운 거 한 번에. 야 우리 슈퍼맨 동작을 두 명이 하고 있는 거 어때? 아 그럴래. 아, 나 그렇게 할래. 슈퍼맨 동작 하고 할 수 있지. 슈퍼맨 할 수 있어. 민재 형 슈퍼맨 하고. 나 슈퍼맨 기억해. 가운데서 혼자 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조용히 해. 야 너네 우리 거 보고 놀라지 마라. 4년 동안 준비한 거. 화이팅 화이팅. 보여줘 보여줘. 결전의 날이야 결전의 날. 여기 그림 버려버린 사범. 저기 빌보드 빌보드. 야 돌려줘. 유진이 비보잉 하는데? 안녕. 안녕. 좋았다 좋았다. 어땠냐 우리의 무대? 자 초반에 굉장히 구성이 좋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집중력과 뒤로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구성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으로 플러스 점수입니다. 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재밌게 막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음이 나오면서 막 매달리면서 막 이렇게 하늘 나는 듯한 저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정확해요. 딱 뭐냐? 지금도 말하면서 울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기억하려고 한 거를 아니 저는 이걸 안 올려. 저는 좀 배우신 분이다. 진짜 멋있게 봤어. 역시 진짜 멋있게 봤어. 이게 딱 초반에는 그 세상에 억압당함 그쵸. 그런 저희의 억울함 그쵸 표출하다가 이제 짜여짐 그래서 우리 자유를 얻었다. 처음에 진씨가 딱 나와서 발로 차면서 저리 비켜라 족쇄를 풀고 하고 이제 우린 드디어 자유다. 와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 평가 점수 100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또 수민이를 억압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겁니다. 억압당하는 세상 속에서 자유를 찾았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다. 아, 사실 잔혹히 말했어요. 이게 현실이다. 자 이제 당신들 좀이라도 추가 해주세요. Oh, well, let's see. 오케이, 근데 준비시간 좀 준비시간 기도라고 보고 있을게. 더 뒤로 땡겨. 진짜 가수 아니네. 억압하네. 저는 우선 정말 좋게 봤어요. 진짜요? 이제 제목이 두올 다이잖아요. 맞아요. 네. 다이를 선택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죽는 모습을 보고 네. 와 이건 너무 잘 살렸다. 네. 그니까 전 정말 슬펐습니다. 약간 노년 슈퍼 노년 슈퍼맨의 마지막 바람 계속 악당들이 부딪히는데 결국엔 사실 우리가 악당이었어요. 정확하네. 아 진짜 사실 이러면 저 혼자 해도 되긴해요. 그게 아니 맞죠. 악당이 필요해요. 영웅이 되려면 악당이 필요해요. I mean that's true. 어둠이 있어야 돼. 와, 어둠을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잖아. 그렇죠. 악당은 아무 노력 안 해도 나빠. 그래. 영웅은 노력을 해야 착해지는 거야. 악당은 노력을 안 해도 나쁘지만 영웅은 노력을 해야 착해지는 거야. 진짜 죽었다 어떻게 빨리 빼줘. 야,
작품입니다. 수고했어, 영웅아. 네. 네. 플라잉 토처. 아 이거 요가를 해봤는데 멤버도 어땠어? 재밌었어. 지금도 하고 있잖아. 지금도. 저 이거 숙소에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한 명씩 준민이 형이 뭐 나한테 잘못했다 그럼 준민이 형 잘 때 몰래 들어서 여기다 분리시킬 거야. 아 이게 무엇보다 이게 유연성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이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헌터 덤벨 안 들어도 이걸로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도와주신 강사님. 와 강사님 진짜. 천지랑 난이도가 우리 안 되는데 그냥 던져! 강제요가 됐어!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고 안 유연하고 필요 없습니다. 강제 유연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루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사이커스에게 숨겨져 있는 재능을 찾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이커스였습니다. 둘, 셋! Oh, that was fun. Probably one of my favorite episodes. I just love the flying yoga stuff. It's so funny. And I mean, I don't have to do it, so it's not painful for me, but painful for them, and that's funny. Okay, that's it for this one. Thank you guys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bye.